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첫날인 오늘 충북 곳곳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자형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을 챙겨 입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해맞이 명소로 모여듭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사람이랑 해마다 옵니다. 해마다 이제 그 해에 뭐 새로운 기운 뭐 그걸 받고 싶어서 옵니다. 특히 여기 부모산 아닙니까? 부모님 이제 건강도 빌 겸 가족들이 이제 화목 빌 겸 그러고. 잠시 뒤 어둠이 점차 사라지고 주변이 환해지더니 구름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사진기로 일출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붉은 해를 보며 소원도 빌어봅니다. 우리 막내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 첫날인 오늘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와 상당산성 등 충북의 해돋이 명소는 새해 첫 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새해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천년대종 타종 행사가 열려 올해의 시작을 알렸고 이웃들과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따끈한 떡국을 먹고 한 해를 무난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가고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